여러분 얄루 예리아리다 예 PAC 강좌 81회 91편입니다. 예, 이번에 할 강좌는요 지뢰 만들기. 예, 어쨌든 이제 지뢰 만들기입니다. 발사체를 이용해서 지뢰를 만들기입니다. 예, 한번 바로 예 긴 말 않고 바로 넘어가죠. Let's go. 자, 일단 지뢰가 될 프롭을 일단 좀 꺼내줘야겠죠. 엔티티는 왜 꺼내니? 오늘 하나 설치해주고 뼈를 공백으로 닫아주신 다음에 지뢰 모델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뢰 아 여기 있다 여기 그래 카스 프롭에 이걸로 설정해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은 다른 거 다른 모델 사용 하셔도 됩니다. 버튼이 반대로 돼 있네. 자 두 얼굴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뢰만 이렇게 떡칼이 있으니까 심심하죠? 심심하니까 좀 반짝반짝 너무 그 좀 살짝 지뢰 설치하면 뭔가 좀 반짝반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뢰가 아니라 C4인데 C4? 모르겠다. 일단 지뢰예요 여러분. 어디 갔어? 예, 이렇게 파티클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중력을 0으로 거리를 1로 0.1 영암 체크해 주시고요. 빛이 나게 이렇게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리네.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 여기서 불났나? 자 이렇게 빛을 붉은 빛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자 됐죠? 이러면은 또 예 다음에는 또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만들게 해야겠죠 이제. 예 예전에 했던 레인저 이벤트 예전에 몇 편이었지? 잠시만요 몇 편인가? 일단 전편에서 강조했던 80편이네요 80편 80편에서 강조했던 레인저 이벤트를 이용해서요 폭발하는 것처럼 예 만들 겁니다. 폭발 또 레인저 이벤트 또 하기는 귀찮으니까 사스케에게 있던 지폭정성 발사체 가져갈게요. 얘는 또 어디 갔니?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왜 안 나오죠? 잠깐만. 뒤집기 체크 아이고 허허 이 녀석 아무래도 다음에 폭발하게 하는 거는 좀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거를 좀 마스터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저 이벤트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프롬만 지뢰만 좀 그럴싸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좌가 좀 많이 찐빤데? 네 어쨌든 그런거로 예 아 근데 역시 모델을 바꿔야겠네요. 이거는 지뢰가 아니라 C4네 C4 지뢰 그래 수류탄을 좀 그거 해야겠다. 예 수류탄 비율을 좀 조정해야겠네요. 크기를 좀 키워주신 다음에 그래 이거다 이거 삐삐 그래 이거지 이거 지뢰 좀 더 크게 설정해주시고 한5 정도 예 됐다
오케이, 자 이제 지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뢰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제목을 설정해 줘야겠죠. 일단 제목을 마인. 오케이. 이거를 이제 발사체로 쓸 거니까 이제 이거는 숨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공격할 때마다 지뢰가 나오도록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설정해야겠죠. 레인지 보자. 아니다, 무기 잡는 방식을 써야겠네요. 무기 잡는 방식 써야겠습니다. 예, 서서 주사격 무기 공격을 슬램이 있을 텐데. 아, 했다. 렌지 슬램. 요래. 자, 앉아서 주사격 무기도 슬램 됐고요. 서 있는 자세를 이들 슬램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흣 지뢰 흣 소리 저 지뢰 차. 아. 발사체 데미지 타입을 디졸브로 할까 익스플로드로. 네, 파이어로 하겠습니다. 번으로 하겠습니다. 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지뢰는 짱짱 세니까 데미지 한 5000 그 정도로 해 주신 다음에 물리를 걸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속도를 1로 정해 주신 다음에 뼈는 공백으로 놔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뚱퉁 하고 날아가게 던져지게 만들 겁니다. 자, 내장 파트에 발사체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달라붙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 시간을 밟을 수 있도록 100초 정도로 해주시고 반경을 10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설정해 주세요. 시간 0.4. 어택 프리 마리. 그럼 뒤집기 한 다음에 그 한번 테스트 볼게요. 헛차차헛야야야야차타헛헤헤야. 네, 너무 멀리 가네 근데. 그러면은 너무 멀리 가니까 이거를 눈의 각도를 설정해야겠네요. 눈의 각도 체크해 주시면은 위로도 가고 멀로도 가고 쇼쇼쇼쇼 배달이요 배달. 쇼! 배달이요! 호쇼쇼! 자, 이렇게 지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뢰라기보다는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거네요. 아이고, 걸어다니는 모션을 설정 안 했네. 걷기, 워크, 슬램. 시워크 슬램. 점프 슬램. 런. 슬랩 시들 슬랩.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PC를 불러가지고 잘 적용되는지 한번 봐야죠. 자 와봐라. 와봐 호이. 아이고 봐봐요, 이렇게 죽죠. 봐봐, 이렇게 붙어서 죽잖아. 야. 어디가? 일로 와. 네, 이렇게 이렇게 지뢰뿐만 아니라 또 금줄 같은 거 있죠. 선, 예, 레슬링에 쓰는 그런 선 같은 거에다가 이용해가지고 닿으면은 바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예, 응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요새 강좌 안 보시던데 요즘 보여요? 헐크버스터 조회수 장난 아니더만. 여러분 보시는 것만 보시고 말이야. 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92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얄루 구독 눌러!